시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서 시계 태엽 만드는 회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미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피닝릴은 어떤 걸까요? 단일 모델로서 아마 프랑스의 미첼 300번일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물론 브랜드별로 따지면 현재까지 다 치면은 일본의 다이와 시마노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 브랜드 말고 딱 하나의 동일 모델, 한 가지 모델로만 보면 아마 진짜로 프랑스의 미첼 300번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첼 300은 미첼이 처음으로 2차 대전 끝나고 미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릴을 판매한 게 1948년인데 1948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프랑스 미첼이 제조를 그만둔 2001년까지 똑같은 모델을 53년간 만들어 팔았어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연간 300만 대씩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3년 동안 똑같은 모델을, 중형 모델이에요, 300은. 근데 그게 그렇게 53년 동안 인기를 누려서 팔린 일입니다. 미첼은 1937년부터 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전부터 회사는 있었는데. 그리고 미첼이라는 그 상호명을 사용을 한 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릴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가르시아하고 아마 판매망을 가르시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고 가르시아가 도산을 하면서 미첼이 확 이렇게 되고 우습게도 경쟁 회사였던 아부, 스웨덴의 아부가 가르시아를 인수를, 도산한 회사를 인수를 해서 아부 가르시아가 되고, 뭐, 낚시계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이 미첼릴은 프랑스인들의 예술적인 감성 때문이었는지 신기한 모델이 좀 곳곳에서 튀어나왔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이상한 거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팔렸다는 이 중형의 미첼 300번. 뭐가 특이하냐면 보통 스피닝 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요즘 릴도 그렇고 옛날 릴도 그렇고 내부는 기아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핸들을 돌리면 큰 드라이브 기어가 돌아가고 이 드라이브 기어가 가운데 로터를 돌리는 피니온 기어랑 딱 물려서 기어 두 개가 이렇게 딱 한조가 돼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미첼 300번은 기어를 7개를 썼습니다. 이게 미첼이 시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서 시계 태엽 만드는 회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복잡한 7개의 기어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첼의 다른 릴들도 다 그렇게 복잡하고 이상했느냐? 아니에요. 그 300번만 그랬어요. 나머지 내부 구조는 여타 다른 브랜드, 다른 메이커의 릴과 다를 거 크게 없었습니다만 이런 독특한 모델들이 중간중간에 미첼 릴에는 섞여 있었어요. 자, 그럼 보형 모델 가장 인기가 있었던 308, 308의 하이스피드 버전인 408 그리고 우핸들 버전인 309, 409, 그 다음에 인스풀이 아웃스풀화가 된 908, 이런 것들이 내부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다른이라고 구분되는, 다른 메이커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실래요? 핸들을 돌리면요,
눈치채셨습니까? 보통 이거는 대형 모델인데. 아, 이렇게 보통 릴들은 핸들을 돌리면 오실레이션, 스프이 들락날락 하는 이게 속도가 일정하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일정하게 움직입니다만. 보세요. 아, 308, 408, 908 이 릴들은 스풀이 등속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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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또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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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플라나마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1960년도부터 나온 모델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독자적인 미첼의 독자적인 오실레이션 방식이었어요. 꽃잎 모양의 기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등속도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움찔거리면서 왕복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등속도로 움직이면은 스풀의 줄이, 스풀의 낚싯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감기겠죠. 근데 이렇게 움찔거리며 들어가면은 과밀하게 감겼다가 좀 널찍하게 감겼다가 촘촘하게 감겼다가 널찍하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야, 이렇게 감기게 한 이유가 뭐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캐스팅할 때 아주 스무스하게 돼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중간중간에 속도가 주니까 회전 감각이, 이게 흔들림이 적어요. 그러니까 회전 밸런스 맞추기가 쉬워서 릴링 감촉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일본 시마노의 스텔라가 2000년 모델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 최신 모델도 이 오실레이션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해서 낚싯줄이 아주 촘촘하게 감기게 했습니다. 그러면 방출이 아주 좋아요. 원투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을 때 말씀드린 대로 회전 밸런스가 맞추기 쉬워서 아주 흔들림 없이 잘 감기, 쏴쏴하게 느낌 좋죠. 단점도 아시잖아요. 무거운 스푼이나 무거운 지그 같은 걸 롱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냥 일정한 속도로 팽팽하게 해서 감으면 아무런 트러블이 없죠. 그런데 플로팅 미노 같은 걸 던져서 척척 트위칭하고 잠깐 쉬고 낚싯줄이 늘어진 상태에서 또 핸들을 감고 척척 이렇게 하다 보면 스풀의 줄이 좀 느슨하게 감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다음 캐스팅을 할 때 느슨하게 감긴 줄이 한 뭉터기로 확 쏟아져 나가는 후루룩 현상? 이 플라나마틱의 단점이 그겁니다. 중간중간에 후룩 확 방출이 돼버리는, 줄이 엉켜버리는, 소위 말하는 파마 현상이, 파마넌트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플라나마틱 시스템. 근데 여러분 아마 중고시장에서 혹시 미첼 릴이 예쁘게 생겨서 좀 기념으로 갖고 계신, 뭐 사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게 다 나와요. 근데 모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보면 이 플라나마틱 시스템이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특히 80년대부터는 프랑스 미첼인데 부품 제조 공정을 본국에서 안 하고 대만, 타이완의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만 프랑스에서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다 그때부터 좀 뭐라 그럴까, 품질의 차이가 나는 것도 많고, 플라나마틱 시스템이 들어있는 모델과 안 들어 시기에 따라 없는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어의 소재나 아니면 기어 시스템이 좀 오히려 70년대에 훨씬 좋은 게 들어있고 80년대 나중에 나온 게 더 그레이드 다운된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일본으로 수출됐던 모델들의 이런 엉성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때 내용을 열어보고 사실 수는 없는데 뭐 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첼리레는 그 밖에도 신기한 모델이 더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인의 이 특이한 감성 때문이라고 할까? 포크풋 모델도 있었어요. 이 릴풋이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델도 있었고요. 80년대에 나온 리어드랭 릴 중에는 요즘 갯바위 찐낚시에 사용하는 그 레버 달려있는 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레버가 달린 릴도 있었어요. 하지만 용도는 다릅니다. 그런 로터의 회전을 제어하는 그런 레버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릴,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